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BT를 분석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24일 오후 3시 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368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MBT를 세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포인트 광고, 또 모바일 포인트 쇼핑 사업 같은 것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저 누적 가입자 수 2,50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를 필두로 덕희라, 노랑, 캐시피드, 에디슨 오퍼 월등 이제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영업이익 적자 전환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에디슨 오퍼월 쪽에서의 쇼핑 거래액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언택트 국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게임 업종 포인트 광고 또한 언택트 국면에 큰 수혜를 보고 있어서 이러한 생활 트렌드가 앞으로 정착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작년 대비 무려 16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봄직한 그런 종목이라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럼 한번 MBT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800억, 발행 주식수는 8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440만 주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MBT의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좀 IPO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오늘은 IPO,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차트 보는 전 IPO 전부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요거에 정도, 예,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IPO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요 예측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수예라고 하는데,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약. 수요 예측한 대로 이제 청약을 하게끔 이제 할수 있는데, 청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배정 공고. 언제 이제 뭐, 저기, 뭐돈 내라, 뭐 언제 뭐 상장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납입. 돈 내는 거예요. 그 배정된 주식만큼의 이제 배정된 그 돈을 내는 거. 그리고 이제, 상장.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이 배정은 이게 뭐 언제 뭐 된다 뭐 그게 아니라, 이 청약을 한 만큼의 주식수를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MBT라는 이제 종목이 뭐 100만 주를 이제, 총 주식수가 100만 주인데, 이 중에서 저 상미풀이라고 해서, 최고 가격대로, 미확약, 최고가. 그러니까 100만 주를 그냥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100만 주다 주는 거 아니죠. 왜냐면 참여 기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쵸?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청약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배정이 돼요. 제가 만약에 이제 AP 뭐 기관, 뭐 AP 투자 자문이다 이렇게 되면은 AP 기관이다라고 하면은 뭐 배정 주식 한 84주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 84주. 그러면은 이제 그 84주가 배정됐으니까 한 주당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84 곱하기 2000이니까 16만 8천원. 16만 8천원을 이 납입 날에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건데, 보통 왜 이렇게 이 상장일 날에, 당일날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냐면, 일단 천하제일 단타 대회. 첫 번째, 단타 대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배정받은 기관들 중에 미확약이라고 있어요. 확약을 걸어두는 거는 뭐 3개월까지 내가 안 팔겠다, 뭐 15일 동안 안 팔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은 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 확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더 많아진다는 이점은 있는데, 미확약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뭐 AP 투자 자문이 84주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해야, 매도를 해야 현금화가 되고 이제 수익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파란색으로 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예.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윗골이잖아요. 윗골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지금 다 매도 물량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만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살짝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생활 트렌드 자체 뭐 캐시 슬라이드 이런 게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진 않고 더잘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다라는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IPO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IPO를 설명드린 거예요. 네. 이상으로 MBT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광고 링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운데 라이브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오늘이 2021년이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 밑으로 2021년이 된 이후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리딩을 하신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날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오늘은 2월 22일이니까 요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면은 예,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리딩 해주시는데, 7시 32분에 벌써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고, 이제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이제 투자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료들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되시면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각 9시 00분 3부 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라고 해주셨고, 1차 목표가 2,215원, 그다음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라와 같이 이제 리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무료 리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댓글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에 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쵸?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